오케이, 권성모 통문장 시작하겠습니다. Do you have white day? Do you have white day? White day? White day? White day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Okay. 그래서 뭐라고요? Do you have white day in the United State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Give away 하다시 두. Okay. 하다시 두죠. Okay. 아, 없었지. In the United States의 뜻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Where? 어디에? 미국에죠. White Da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를 가지고 있니 이릅니까? 언제를 갖고 있어 이릅니까? What? 엄만 길어봤자 그거 갖고 있어 이거 아니야? 그거.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겠어? 뭐? 응? 감이 없네. 오케이, 계속해서. White day, what's that? White day. 그러니까, 오케이, 네. That은 뭐 대신 왔어요? That은 white day? 당연히 White Day 대신 왔죠. 그래서 White Day가 무엇이니? What is White Day? 그렇습니까? White Day가 뭔지 묻고 있죠. 그랬더니? It's like Valentine's Day. But it's like 좀 맞춰주라. 선생님 그렇게 빨리 못해요. Valentine's Day. But, but it's on March 14th. 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like Valentine's Day가 무슨 뜻이에요? 발렌타인 데이 같이. 발렌타인 데이 같이. 발렌타인 데이 같으.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무엇?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 되겠죠. 무엇 발렌타인 데이? 아, 언제? 언제? 얘 뜻이 뭔데? Like Valentine's Day. 그 형용사가 뭐였지? Like Valentine's Day가 뜻이 뭐냐고 지금 이 문장에서. Valentine's Day 같다, 같이. 같다야, 같이야. 같이. 같이도 되고 또 같은도 되고. 같은도 되고. 그럼 이 문장의 뜻이 it은 뭐 대신 왔으니까. 그러면 이 문장의 뜻이 White Day는 발렌타인 데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 얘의 뜻이 뭐냐고요? 뭔 얘의 뜻이 그래 뭔진 모르겠지만 얘를 붙여가지고 같다가 되고 있네? 네. 그럼 얘의 뜻은 뭘까? 발렌타인 데이 같이 같은 발렌타인 데이, 화이트 데이는 어떤 날이라고? 화이트 데이는 어떤 날이라고? 화이트 데이는 어떤 날이라고? 화이트 데이는 화이트 데이는 어떤 날이라고 지금 얘기하잖아. 뭐 이 문장의 뜻이 화이트 데이는 어떤 날이래? 발렌타인 데이 같다. 화이트 데이는 어떤 날이래? 발렌타인 데이는 어떤 날이래? 2월 아 미안. White Day는 어떤 날이래? White Day는 어떤 날이래? White Day는 어떤 날이래? 어떤 날? 발렌타인 데이 같은 날. 지금 이게 무슨 시야? 어떤 시? 그럼 Like Valentine's Day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오케이. 그래서 White Day는 어떻니? How is White Day? White Day는 어떻니? How is White Day?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 네. 뭐라고요? 뭐라고 물었더니? How is White Day? How is White Day? White Day 어때? 그랬더니? White Day is like Valentine's Day.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on March 14th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오케이. Is 뭐 대신 왔어? 발렌타인스데이. 그렇죠? 예. 그러면 on March 14th란 대답 듣고 싶어. 이번엔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en is it? When is it? 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까? White day가 언젠지 궁금할 땐? When is white day? Okay. White day가 어떤지 궁금할 땐? How is white day? 그래서 어떠냐고 물었더니 어떤 발렌타인 데이 같은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어서 어떻다, 같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How do people celebrate it? It은 뭐 대신 왔어요? Valentine's Day를 오케이. 내용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네요. 지금 이 질문 하는 사람이 누구야? 이말 하는 사람이 어느 사람이야? 미국 사람? 미국 사람이잖아. 네. 그러면 사람들이 발렌타인데이를 어떻게 기념하는지 모르겠냐? 화이트데이를 어떻게 기념하는지 모르겠냐? 응? 화이트데이? 오케이. 뭐라고요? How do people celebrate it? 아니, it은 귀찮고, it은 싫고, 뭐라고? How do people celebrate White Day? 어느 사람이 물어본 거라고? 미국 사람.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하나씩 둘. Celebrate 뜻이 뭐예요? Celebrate. 기념하다. 그러니까 하다시피 하나씩. 두죠. People 안만 길어봤자 사람들이다 데이. 그러니까 이 속에 두가 들어있었죠. 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In Korea, In Korea only girls give boys chocolate on Valentine's Day. 오케이. 그래서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Where? 오케이. 누가 only girls가 뭐 한다? 기부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기부에는 하나씩 두 오케이.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 후.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이런 거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무엇 발렌타인데이였는데 요거 붙이니까 언제 됐고요. 네. 이것도 무엇 한국이었는데 이런 거 붙이니까 어디가 됐네요. 네. 오케이. 뭐라고요? In Korea, only girls give boys chocolate on Valentine's Day. 오케이. 뭐라고요? In Korea, only girls give boys chocolate in the United on Valentine's Day. 오케이. 잘했고요. 계속해서 And only boys give girls candy on White Day. 그러니까 Yeah. 오케이. 뭐라고요? And only boys give girls candy White Day. On헤헤. White Day. 뭐라고요? And only boys give girls candy on Valentine White Day.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Interesting in the United States, boys and girls give each other chocolate on Valentine's Day. 됐습니까? 오케이. 뭐라고요? Interesting.
In the United States, boys and girls give each other chocolate on Valentine's Day. 오케이. 훌륭합니다. 잘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험지 아까 해서 고쳤나요? 네. 고친 거 주세요.